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. 공장들만 들어선 곳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중심 기반 시설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아리백 단지로 만들겠다는 그림인데요. 그 의미와 실태를 살펴봅니다. 김하연 기자입니다. 최근 매립을 마치고 내부 조성공사가 한창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9. 국토교통부가 이곳 약 370만 제곱미터 부지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5% 이상 줄이고 주거나 업무시설도 디지털, 친환경 중심의 미래형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 기존 산업단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입주 기업이나 기반시설이나 주거시설, 지원시설, 뭐 공공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화 그리고 또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화를 추진하는.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% 사용하는 아리백 산단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국제사회를 시작으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아리백 요구가 거센 만큼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그 신규 공장 설립이 필요한 첨단 소부장 제조업체들이 원활하게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에 입주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. 새만금 내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새 정부의 태도도 변수입니다. 윤석열 정부는 최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혀 재생에너지 정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암모니아 혼합 연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에너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 계획에 포함되는 등 진정한 탄소 중립 미래형 산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.